안녕하세요. 뉴질랜드 파파홍입니다. 오늘은 곰돌이프가 알려준 지혜를 따라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성공에 어떠한 도움을 주는지 대해 이야기해 보고자 합니다.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고 끝까지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우리들의 뇌는 인터넷과 스마트폰, 소음 공해로 잠들기 전까지 단 1분 1초도 제대로 쉬지 못하고 있습니다. 쉼없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허우적거리다가 에너지가 고갈되고 있는 거죠. 지금 우리들의 뇌구조가 원신들이 갖고 있던 뇌구조와 크게 다르지 않다고 하니 우리 뇌가 얼마나 힘들지 과히 짐작이 되시겠죠? 이미 익숙해져서 모르고 있지만 우리는 무엇인가 끊임없이 집중하며 하루 24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천천히 거리를 걸으며 사색을 즐기거나 창밖 풍경을 보는 사람보다는 조깅이나 산책을 할 때도 MP3 음악을 듣고 혼자 있는 시간에도 스마트폰으로 게임을 하거나 SNS를 하는 사람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들은 음악을 듣거나 영화를 보는 것을 휴식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순간마저도 우리 뇌에게는 밀려드는 정보를 처리하느라 쉴 틈이 없는 시간인 겁니다. 세상은 우리를 한 가지 일에 몰입하게 놔두지 않고 컴퓨터 윈도우 작업창을 여러 개 열어놓고 이것저것을 동시에 해내는 것처럼 우리도 머릿속에서 여러 개 작업창을 띄워놓고 일하도록 강요를 받고 있는 거죠. 말이 좋아 멀티태스킹이지 우리 뇌는 과부하에 걸려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런 과부하 상태에서 참신하거나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나오기는커녕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한 뇌는 기능이 떨어져서 판단력이 흐려져 충동적인 결정을 하기도 하고 또한 이유 없는 불면증과 스트레스를 유발해 멀쩡한 신체 면역기능까지 떨어뜨리기 일쑤인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뇌를 지킬 수 있을까요? 지친 우리의 뇌를 지킬 방법을 곰돌이프가 간단하게 알려줍니다. 곰돌이프는 크리스토퍼 로빈에게 이렇게 말하죠. 아무것도 안 하다 보면 뭔가 대단한 걸 하게 돼. 그렇습니다. 아무 생각도 하지 않고 보지도 듣지도 않는 것은 물론 뒤처지지 말아야 된다는 강박과 불안도 내려놓고 멍때리기를 하는 겁니다. 그저 정신나간 것처럼 아무 생각 않고 넋을 놓은 상태로 뇌를 쉬게 하는 거죠. 멍때리기 효과는 첫째, 막힌 일을 푸는 데 도움을 줍니다. 다른 사람이 보기엔 멍때리기가 모자란 사람처럼 보이기도 하고 한심하게 시간이나 죽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멍때리기를 통해 뇌는 실타래처럼 얽혀있는 수많은 정보들을 차곡차곡 정리하고 그동안 해결하지 못한 것들을 처리하는 겁니다. 잔을 채우려면 먼저 비워야 하듯 우리 뇌도 입력을 멈추고 정리할 시간을 줘야죠. 뉴턴은 사과나무 아래에서 멍때리다가 만유인력의 법칙을 발견했고 그리스의 대수학자 아르키메데스는 목욕탕에 앉아 멍때리다가 부력의 원리를 발견했다고. 뭐 믿거나 말거나 이런 얘기지만 멍때리기가 얼마나 필요하고 창의성을 북돋는지를 설명할 때 항상 나오는 얘기입니다. 이렇듯 멍때리기가 그저 뇌를 비우는 것뿐만 아니라 재정비를 통해서 새로운 아이디어나 창조적인 생각이 팝콘처럼 튀어오르게 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유레카의 순간인 거죠. 그래! 바로 이거야! 멍때리기의 두 번째 효과는 스트레스 관리에 아주 뛰어나다는 겁니다. 차곡차곡 쌓여 건강을 갉아먹는 스트레스는 이름만 들어도 무시무시한 심장병, 고혈압, 암 등은 물론 우울증, 비만 등의 근본 원인임을 잘 아실 겁니다. 요즘 직장인의 80%가 극도의 신체적, 정신적 피로감을 불러오는 번아웃 증후군을 앓고 있다고 하는데 이는 과로사를 불러오는 아주 무서운 사회적 질병인 겁니다. 얼마 전 윤한덕 중앙응급의료센터장께서 안타깝게 심정지로 자신의 사무실에서 돌아가셔서 우리 모두를 안타깝게 했죠. 평상시에도 거의 집에도 가지 못할 정도로 바쁜 직무 환경과 과도한 책임감에 따른 만성적인 스트레스, 높은 긴장도를 유지해야 하는 응급의료 시스템, 빈번하게 일어나는 돌발적인 사건들이 그의 심장을 멈추게 했을 거란 추정들을 합니다. 그분의 희생과 헌신은 굉장히 존경받고 숭고한 것이지만 개인적 차원으로 좀 내려놓고 보자면 그렇게 일하지 말았어야 하는 거죠.
다른 것은 차치하고라도 건강을 유지할 정도의 휴식은 취하셨어야 되는 겁니다. 뭐 안타까운 것이 의사인 그분이 그것을 몰랐을 리 없겠지만 말입니다. 여러분도 정말로 한순간에 목숨을 잃고 싶지 않다면 지금 당장 자리에서 일어나 회사 옥상이든 조용한 회의실로 가셔서 단 10분이라도 멍때리며 머리를 식혀야 합니다. 뭐 지금 머리에 김나요? 저는 멍때리기를 아내에게서 배웠습니다. 그땐 멍때리기란 말조차 없었을 때인데요. 사회생활을 시작하면서 저는 쉬지 않고 무엇이라도 해야 한다는 강박이 있었습니다. 신혼초 어느 날 속초 바닷가에 갈 기회가 있었는데 아내가 저보고 바닷가 모래사장에 앉아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앉아 있어 보라고 하더라고요. 처음엔 이게 뭔가 싶었는데 바다를 보고 있노라니 머리가 점점 맑아지고 가볍게 느껴지더라고요. 한 두세 시간쯤 후에 그곳을 떠날 땐 정말 머리는 가벼워졌고 늘 뻣뻣했던 뒷목도 편안해졌습니다. 그때서야 비로소 아무것도 하지 않는 것이 이렇게 마음을 편하게 하는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죠. 이번 열흘간의 하와이 여행에서도 매일 두세 시간은 바닷가에서 멍때리기를 했습니다. 파도소리 들으며 백사장에서 아이들 노는 거 보고 맑은 하늘 올려다보며 바보처럼 그렇게 멍하니 앉았다 숙소로 돌아갔죠. 여러분도 더 건강하고 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내기 위해 불안과 강박에서 우리의 마음을 내려놓기 위해서 바람소리, 새소리, 파도소리 또는 나뭇잎 흔들리는 소리를 들으며 무념무상의 멍때리기를 하셔야 하는 겁니다. 그리 긴 시간도 필요 없습니다. 하루 단 10분만이라도 멍때리면 되는 겁니다. 성공하고 싶으시죠? 그럼 지금 당장 곰돌이 푸가 이야기한 대로 하면 되는 겁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대단한 뭔가를 하게 돼. 자, 빨리 일어나시죠. 감사합니다. 뉴질랜드에서 파파홍했습니다. 멍 때리시러 가는 겁니다. 원더풀 인생 후반전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